해운대구의 한 개인운동 교습소. 운동기구만 덩그러니 놓인 채 싸늘함이 감돕니다. 업주 차범걸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5주째 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임대료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감당해야 할 고정비용이 월 2천만 원 상당. 당장의 타격도 크지만 더 걱정은 앞으로입니다. 1차 때도 저희는 수긍했었고요. 2차 때 영업을 정지하는 것도 수긍했었습니다. 근데 3차 때는 뭔가 정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운영을 중지하라는 얘기는 뭐 지금은 벼랑 끝에 섰다는 느낌밖에 들진 않습니다. 12월 초 문을 열자마자 운영을 못하게 된 업장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계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나 대출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어떤 수익 없이 계속 마이너스 상황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거리로 나선 이들은 극단적인 영업 중단 조치 대신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융통성 있고 효과적인 방역 지침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실내 체육업의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도 이날 부산시청에 모여 울분을 토했습니다. 차별적인 방역 지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더해 행정의 소통 부재에 대한 답답함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업장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다 받아서 여기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거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왔을 때 만나주시면 좋으시잖아요. 곳곳에서 반발이 빗발치자 부산시는 6일 오후 실내체육시설 업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미입니다.